일단 긴 연패를 끊을 수 있어서 좋고 팀이 계속 져가지고 팬분들도 많이 짜증도 나고 속상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응원해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정말 감사했던 것 같고 오늘은 이기는 경기 보여드릴 수 있어가지고 다행인 것 같습니다. 그냥 딱히 생각하고 준비한 것보다는 최대한 감 잃지 않고 후반기 제일 좋은 몸 상태로 던지기 위해서 운동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늘 이긴 분위기 이어가지고 계속 이길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일단 팀이 이겨서 너무 좋고 이제 저희보다도 더 팬분들께서 더 많이 기다렸을 텐데 진짜 너무 오늘 승리할 수 있어서 너무 진짜 너무 좋습니다. 일단 수비 부분에서 점수를 안 줬다는 부분에서 너무 좋고 우리 윤동이가 오늘 너무 잘 던졌기 때문에 그 부분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일단 항상 저희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항상 많이 찾아와 주셔서 많은 이제 응원과 힘을 주시는데 이제 저희 선수들도 이제 그 부분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하려고 이제 이기고 싶은 마음은 저희도 너무 큰 건 사실이고 항상 매 경기 이기고 싶지만 그 팬분들께서의 보답을 잘 못해드리는 것 같아서 항상 죄송하고 이제 앞으로 후반기 남았는데 오늘의 계기로 다시 한번 올라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너무 오랫동안 또 연패 기간이 길어져서 팬분들한테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래도 다행히 오늘 이길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. 그동안 뭐 분위기도 조금 다운되고 좀 좋은 모습을 좀 못 보여드렸는데 오늘 경기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좋은 경기 많이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제가 2군에서 올라오고 아직 첫 승이 없었는데 정말 너무 이기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오늘 이기게 돼서 너무 좋고 연패 기간에도 이제 팬들이 너무 많은 응원해 주셔가지고 좀 저희가 좀 더 힘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냥 전반기 때 제가 부족했던 거나 그런 걸 많이 생각해보고 좀 수비 쪽에서도 좀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. 우선은 저희 팀 상황 좋지 않은데도 정말 많이 찾아와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후반기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앞으로 더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더 많이 찾아와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일단 너무너무 길었었는데 일단 또 막내 용동이가 또 잘 던져줘가지고 정말 많은 생각이 드는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이겨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. 일단 어떤 위치에서든지 일단 팀이 좀 많이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제 제 역할을 할 생각이고 어쨌든 일단 연패가 길었다 보니까 또 최대한 이제 연승을 할 수 있도록 예, 좋은 흐름이 또 왔으면 좋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선수한테 많이 힘들게 경기를 계속 하고 있었고 또 안 풀리는 경기도 되게 많았고 선수는 오늘 또 일요일이고 또 저희가 또 일요일에 승률이 좋아서 올해는 무조건 이길 것 같았습니다. 기분 좋습니다. 특별하게 준비하는 걸 한 건 없고요. 일단 조금 그냥 잘 쉬려고 좀 했어요. 좀 그냥 최대한 많이 잘 회복해서 후반기 조금 잘 치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준비한 것 같습니다. 오늘 경기를 이제 빌미로 이제 잘해서 이제 하나 경기 또 연승으로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. 연패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네 죄송한 마음이 커서 후반기 시작부터 이제 제가 나가게 돼가지고 꼭 끊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정말 아쉬웠는데 오늘 그래도 윤동이가 끊어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연패 기간에도 계속 응원해주신 덕분에 저희도 이제 힘내서 오늘 끊을 수 있게 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좋은 모습, 네, 좋은 경기 결과만 네,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 팀이 너무 안 좋은 상황이어가지고 1승이 간절해서 1승이라도 하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는데 잘 1승 한 것 같아서 좋고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어요. 팀이 이제
연패도 끊었고 하니까 저도 팀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파이팅! 가식 들지 마라, 인터뷰할 때, 남자가. 그럼 가식 같은 거 있는 그대로 얘기해라, 남자가. 저는 모릅니다. 오늘 경기 소감 한 말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? 뭐 팀 너무 힘들었는데 최근에 오늘 뭐 다 좋게 돼가지고 이겨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럼 후반기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이기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팬분들 보시니까 어떠세요? 너무 좋습니다. 이겨서 천만 다행이네요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예. 일단 뭐 긴 연패 기간이었기 때문에 뭐 선수들도 그렇고 팬들도 그렇고 많이 힘든 시간이었거든요. 그래서 그나마 오늘 다행히 연패를 끊게 돼서 너무 네,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. 저희는 밑바닥까지 내려왔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치고 올라갈 일이라고 생각하고 선수들이랑 또 합심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죄송스럽죠. 죄송스럽고 이제 이길 수 있게 하려고 하겠습니다.